안녕하세요.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중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이 이기는 수법. 한이 이기는 수법인데 두 번째 장이 아주 기가 막힌 장군이 있습니다. 그두 번째 장을 찾으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절묘한 수가 있을까요? 한번 수읽기 해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장을 찾아라. 일단은 첫 번째는 상이 뜨면서 상장을 부릅니다. 상장이죠? 이때 초에서는 올라올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. 막는 길은 이 마로 상길을 막는 수밖에 없죠? 이렇게 막아야 돼요. 다른 길이 없습니다. 이때 두 번째 장이 기가 막히다 그랬죠? 어떻게 해요? 그냥 갖다 앵겨줍니다. 차장, 어떻게 할래? 어떻게 하긴 지금 마루 먹을 수 없어요. 상장이라 마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궁에 올라올 수도 없어요. 아 이거 앵겨주는 거 먹어야죠. 먹었을 때 이때 마가 여기로 홀라당 들어가서 포장을 칩니다. 아이고 피할 데가 없죠. 이 마루 막아야 돼요. 이 마루 막는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 마루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해요? 어딜 막어 다시 넘어가면서 끝까지 포장. 예, 완전히 궁은 갈 데가 없습니다. 이렇게 아주 차를 두 번째 장 차를 절묘하게 희생해서 초를 꼼짝 못하게 이기는 수법이었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